그래요? 세상에 세상에 어떻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니 세계 168개국의 국가별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우리나라가 네. 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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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위였다고 합니다. 아, 2위. 국가 2위. 네, 이게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이게 어떤 질병인지 아세요? 저 정답 이만기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거 뭐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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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면 당뇨. 고혈압 많아. 나도 당뇨. 아 당뇨. 서세호 선생님 당뇨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위에 랭크된 그 정답은 168개국 중 우리나라가 2위. 이 질병은 대장암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아, 대장암이요? 아, 대장암은 소고병이잖아. 그러니까. 대장암이 왜 우리나라에 많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무서운 존재인데. 아, 이게 뭐 고기 말 못 가는 그런 분들만 그러니까. 걸린다는 그 대장암. 그러니까요. 근데 그 168개국 중에 왜 우리나라 이렇게 대장암에 취약한 걸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아시기에는 이제 대장암 발생 원인은 아, 붉은 고기 네. 맞아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물론 생활 습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절대 무시 못하는 게 바로 음주예요. 술? 헝가리 같은 경우에는 또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마시는 나라에 많이 마시는 나라에 3위에 뽑혔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게 대장암하고 이게 술이 상관이 있나 이런 생각을 그렇구나. 좀 하게 되고요. 아. 1인당 1년 평균 12리터 정도의 술을 마신다고 하고요. 우리나라는 한 10.2리터 정도 마신다고 와. 되어 있고 네. 또 한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독한 술, 우리 또 독하죠? 독한 그렇죠. 술 소비 4위를 기록했거든요. 야, 4위. 그러니까 그렇죠. 결국 지나친 음주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대휴가 입장에서 네. 술에 대한 변명을 좀 하자면 해주세요, 쌤. 실제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암 발생에서 첫 번째가 체중 관리예요. 그다음에 흡연. 이 두 가지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합니다. 아, 네, 그다음에 음주량이 과거에 비해서 더 많아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요즘은 건강을 생각해서 오히려 술을 좀 줄이는 분위기지. 맞아, 맞아, 맞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장암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의 대장암 증가가 술 때문이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다시 술에 대한 변명을 좀 하자면. 너무 재밌다. 제가 어제 술 드시고 오셨나요?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대장암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을까? 제가 생각한 첫 번째는 지금 비만 인구가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음주보다 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비만이거든요. 대장암은 대표적으로 살이 찐 것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암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체중 관리에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그 스트레스를 적절하게 극복하지 못하면 이것이 면역력 저하로 떨어지고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대장암을 비롯한 각종 이런 나쁜 질병들의 발생률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아예 끊는 것보다는 스트레스를 조절하기 위해서 건강을 그러니까 술을 먹되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술은 마셔도 되지만 비만이 위험하고 술 끊는 스트레스보다 마시는 게 낫다. 또 하나는 우리나라의 높은 검진율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대장 내시경을 많이 받다 보니까 대장암을 일찍 찾기도 하고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발견율이 높아진 거죠. 네.